여기가 구서울시청사하고 이게 이제 신서울시청사 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덕수궁, 덕수궁이 서겠고, 오늘은 덕수궁 가지 않고요, 서울시청사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는 저기 스케이트장, 스케이트장이 있죠.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이거 무료입니다, 무료. 아, 진짜요? 응, 무료,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게 구서울청사고 지금은 이제 서울도서관으로 바뀐 그곳입니다. 앞에는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고 있고요. 이제 여기를 좀 이따가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저기 신청사 보이시죠? 가보겠습니다. 또 추워. 여기는 기획 전시실도 있어. 뭐가 많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 나가시는 방향이네. 아, 도서관. 뭐가 많네. 일단 갑시다. 와이파이가 공짜야. 이용 시간이 9시부터 21시. 9시부터 9시까지. 이거 하나 찍어봐. 여기 도서관 괜찮다. 대출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도 후레쉬만 안 켜주면 되는 거야. 대출, 여기는 대출이 안 된대. 어? 아, 여긴 가능하다. 근데 대출을 하지 않고 딴 데 가져가면 안 된다. 오케이. 대출을 해야. 좋은데 여기? 좋다 여기. 자주 와야겠다. 아까 몇 시까지였지? 9시까지였지? 여기 기획전시실인데 뭐 대단하진 않습니다. 대단하진 않고 진짜 기획전시실입니다. 진짜 의자 엄청 좋은데요? 의자 편하네. 아유 좋다. 이게 만든 지 얼마 안 됐나 봐. 근데 이쪽은 앉을 수가 없어요. 아직 좀 정비가 덜 됐어. 세계 자료실인데요, 유엔 기특 자료? 여기 서울 자료실이 있는 3층에. 세계 자료실. 예청사 흔적 전시실. 저기도 있대. 한층 한층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봐야겠다. 우리가 진짜 지하 1층만 봤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여기서 있는 거 같은데. 이제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5층 가서 내려올까? 5층 가서 내려올까? 예청사의 흔적입니다. 이제 반모의 건물 5층에 있고요. 작은 전시관 내지 박물관 되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1층까지 뚫려져 있습니다. 회반죽 바르기. 우리 근대 건축물 공부할 때 꼭 배워야 되는 내용이 적혀 있네. 선생님, 이거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거 우리 공부해야 돼. 햇반죽 바르기. 이게 다 나왔는데? 바탕면의 균열 방지와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염을 마름모형으로 작은 못으로 박아대고 바탕 바르기를 하여 면을 평탄하게 만든 후 그 위에 고름질, 잔고름질, 재벌, 정바름을 하였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도르래가 있고 창문도 옛날 건가 봐. 다 옛날 거네 이거는 그냥. 이걸 오르내리창이라고 하는. 아 도르래를 이용해서. 도르래를 이용해서. 리싱 발음. 외벽마감의 리싱은 독일 제품으로 규산석회가 주성분이다. 이거를 이런 걸 리싱 발음이라고 그런다는데? 난 처음 봤네 오늘. 지정말목. 이거는 저기서 했잖아. 한강문화정원 박준모 원장 있을 때. 저거는 저게 뭐야? 저거 1. 아 까먹었네. 저 1.5기 막 그런 거 있는데. 여기 위에는 정원인가 봐. 응. 여름에는. 여기 참 좋다. 여기 놀러 올만하다. 도서관도 있고. 너무 좋네. 우리 여기서 만나면 되겠다. 우리 저기 스터디 할 때, 네, 네. 그지? 스터디 할 때 여기서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아. 여기 어디 스터디 룸 같은 거? 북카페다, 북카페. 아, 북카페. 북카페? 저 내려가면서 보자고. 이건 진짜 우리 야 전공 분야 들어온다 야. 이거 공부해야 된다 이거. 잘 모르는데. 정사부지 진짜. 우와. 왠지 이런 건물은요 막 그 밀실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저 일제 시대 뭐. 중앙홀 철골 기둥 추가. 기둥에다 다 이렇게 박았나 봐. 쇠를 놓고 다리 발 쪽에다가 했나 보죠. 주각이라고 보니까. 얘도 해반죽 띄울까요? 초배지 이 종이를 발랐다는 건데. 네. 월페이퍼네. 근데 뭐 이렇게. 근데 그 조선시대 때도 낙폭지 같은 거. 그 왜 낙방한 사람들 시험지 같은 거는 초배지로 많이 발랐대요. 여러 번 초벌, 재벌, 정벌 이렇게 하잖아요. 종이가 귀하니까 막 그랬다던데. 어디서 봤지? 뭐 문장도 막 이렇게 떼어갖고 그냥 놨어 그냥 여기다. 어 중국 접법돌이다. 오 중국 접법돌.
목숨 낙동 저것도 저거 그 우리 저기 명동성당 공부할 때 저거 많이 나왔었는데 저거는 중국에서밖에 안 만들잖아. 그러니까 명동성당 보수할 때 저거 구하느라고 되게 애 많이 썼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이거를 투명한 걸로 바꾼 거구만. 저게 원래 시커먼 거였잖아. 아~ 지금 투명한 걸로 바꿨잖아 저거. 어, 이거 화면이 크니까 엄청 좋은데요? 그래? 네. 화질은 그렇게 좋지 않아. 지금 이렇게 볼 땐 좋은데.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응응 뜬 구조 지금은 그게 안 나오네? 뜬 구조 공법으로 만들었구나. 예청사 건물 보존과 관련해서 참 얘기가 많죠. 이거를 원래 서울시에서 밀어버리려고 그랬었죠. 몰랐어? 네. 정말 몰랐어? 네. 이거 밀어버리려고 그랬어. 밀어버리려고 그런 거를 사람들이 이제 막 문화청에 얘기를 하는 거야. 청에서 이거를 막았어. 그러니까 사적 가지정 해가지고. 아, 근데 이거 원래 그런 사적 아니었어요? 아니요. 근대 건축물 이런 거. 안 했었어. 아, 사적이 그거. 아니라 저거, 아니었어요? 뭐지?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었어. 어. 그래서 가지정 시켜가지고, 이게 허물지 못하게끔 했는데 서울시에서 밀어붙인다고 했었어. 근데 어쨌든 남긴 거야. 재산 얘기는 까먹었어. 아무튼 되게 복잡해. 이걸 아무튼 서울시에서 밀어버리려고 했어, 그때. 밀어버리려고 했어. 서울역이랑 이거랑 저 옛날에 저 국립중앙박물관 있을 때구나. 옛날 사진. 이게 얘가 얘가 어,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다 잘렸지. 아, 이렇게 잘라. 다 잘라간 거지. 양쪽 다 잘리고. 잘 봤습니다. 2층에 그거 있나? 이제 내려가야지. 응. 여기 나가도 된다. 한번 나가볼까? 아, 통제. 아. 못 나간다는 거지? 아니, 와보니까 진짜 와볼만한 것 같아. 자주 와야지, 앞으로. 이게 4층짜리가 도서관, 4층까지 도서관이고, 5층에 전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시청 건물이고, 이 건물은 그냥 도서관이 도서관. 어, 여기 몇 층이지? 3층. 3층의 보존 공간인데 기획 상황실하고 접견실하고 시장실은 이렇게 보존해 놨답니다. 가봐야죠. 공문서 이렇게 있고 주요 사건들을 이렇게 비디오 트나 보다. 저분 되게 저분 거 사진 저분 해가지고
김현욱 시장. 어, 왜? 저 사람이 시장이었을 때 부시장이었던 분의 손자가 그 사진을 다 기증했어요. 아. 그 정리하면서. 아. 초반에 60년 초반에. 그래서 좀 친해졌어? 어, 되게 반갑네요. 아, 반가워? 인사 좀 나누는 거 그래요? 너 근데 글로 가면 절로 못 온다. 시장 집무실이네. 아, 이거 시장 집무실. 뭐 별건 아니지만 남긴 게 어디야? 다 역사의 기록인데, 그지? 여기는 서울 기록문화관입니다. 이것도 전시관이야. 이거 좋다. 이제. 서울시 변천사. 이거 되게 재밌다, 그치? 응, 계속 다 바뀌게. 페이지가 계속 변하는데요? 응. 관악구. 아, 구별로. 어? 중랑고지. 구별로 하는 거야. 난 서대문구인데. 서대문구. 아마 저쪽편에 있을 거야. 여기 있네. 저쪽편에 여기 있어. 지도. 지도별로 있네. 중랑고 안에. 이게 재밌다, 이거. 다 있네. 아직 책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아, 의견을 담아라. 네, 의견. 친절 녹색하고 불친절 노란색하고. 아, 공무원도 고달프겠다. 이런 기록들을 다 저장해놨구나. 업무도장. 나도 이런 거 많이 썼는데. 개인 택시가 65년 개인 택시가 65년에 처음 생겼잖아요.
지하철. 주산복합 1호는 세운상가. 타임시 캡슐 기록집이다. 이젠 뻥 뚫려서 이렇게 잘해놓은 것 같아, 그지?